자, 26 recall. 6 recall? 어, recall이 뭡니까? 다시 부르는 거. 그렇지. 다시 부르는 게 무슨 말이야? 예? 뭐예요? 마음속에 다시 부른다 이런 뜻이야. 그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다 마음속에 다시 부르는 걸 뭐라고 하노? 마음속에 다시 부르는 거. 어. 기억을 마음속에 기억을 다시 부르는 걸 뭐라고 하노? 기억하는 거 뭐야? 그렇지. 기억을 불러드리는 자. 버브. 버브. To remember. To remember. 해석해 보세요. recall을 보통은 회상하다 정도로. 아.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걸 회상하다인데 뭐 근데 기억하다하고 비슷한 말이야. 떠올리는 거. 자, example. I can't recall singing him. 나는 회상할 수 없어요. 뭐야? singing 부르고 있는 글을 sing s-e-i-n-g sing him 보고 있는 sing him 이것도 뭐지? 보고 있는 건가? 뭐지? 나는 회상할 수 없어요. 예예. 보는 것을 글을 그냥 보는 것을 그런가? 글을 보는 것을 회상할 봤던 걸 글을 모르겠다. 뭐라고? 뭐 일단 걔를 봤던지 모르겠다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이야. 자, 27. Receive. Receive. Receive가 뭡니까? 봤다. 그쵸. Verb. To get. To get. 자, 해석해 보세요. 봤다. 얻다. 이거 그 송신 수신할 때 이거 수신도 이렇게 그렇지, 쓰던데. 그렇지, 송신이 뭐야? 송신 보내는 거니까. Send 말고 뭐라 하지? 뭐 sending, send 이래 해. 그래서 보통 S per R 뭐 이렇게 보통 불러. 자, example. To receive a letter. To receive the letter. A letter. 이게 과연 문자일까 편지일까? 문자일까요 편지일까요? 뭐 다 해도 돼. 예예. 예. 그럼 문자로 해봅시다. 보통 편지를. 편지. 와 컴퓨터. 문자를 뭐라고 하노 그럼 보통? 문자. 요즘에 문자를 뭐라고 하노? 문자 보내기를 영어로 뭐야? 나는 문자를 받았다. 우리 메시지? 그 카톡 하는 거 있잖아. 메시지? 보통 텍스트라고 텍스트? 보통 써. 메시지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보통 텍스트를 써. 문자를 보통 요즘 한 글자는요? 한 글자 문자. 캐릭터. 그 정도로 쓰고. 그렇게 써. 그 receive도 re plus receive야. re가 뭐야? 다시. receive는 receive? receive가 잡다 이런 뜻이래. 그러니까 다시 잡는 거. 그래서 받는 거. 누가 주면 딱 다시 잡는 거. 이걸 receive라고 한다. 아, 그러면 그 뭐야 공 같은 거 뭐야 던지고 잡고 할 때도 리시브라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받는 거를 리시브라고 해. 그 배구 할 때 리시브 해라. 리시브 올려라. 뭐 그런 말 쓴다고. 그러니까 그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다 그 용어들이 다 영어거든. 거기 보면 뭐 기본적인 단어들은 굉장히 많아. 자, 28. Recent가 뭡니까? 이거 최근일 텐데. Good job. Object. Having. Happened. Or come into. Or harm? Come. Into. Into. Existence. Existence. Only. A short. Time ago. 이것도 뭐야? 일단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일어난 것을 또는 온 것을 존재하네. 존재로. 그러니까 존재로. 이뤘어. 그러니까 아까 리얼리 실제로 아까 리얼라이즈가 실제화되다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로 온다는 말이야. 이게 진짜가 된다 이런 말인 거야. 단지 한 짧 한 필요 없구나. 짧은 시간. 오고가 저지일까 후일까? Long time ago. Long time ago 어디야? Long time 없이 나는데.
롱 타임 오고 뭐야? 롱 타임 오고. 어, 컴퓨터에서 많이 본 거가 전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네. 후는 뭐야? 후는 애프터? 그렇지, 그렇지. 애프터도 있고. 아, 애프터가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고가 전이고, 비포도 전이고. 애프터가 후고. 자, 이거 example. 이거 좀 recent history. recent history. 최근에 역사. 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근대사? 어, 근대사, 뭐, 현대사, 뭐, 이 정도로 그래, 부족한다고. 자, 29. recently. recently. recently가 뭡니까? 그러면 최근이니까. 그걸 개를 뭐다 하지? 어드버브를. 일단 모르겠네. 어드버브. Not long ago. Not long ago. 예. 그냥 최근인가? 최근에. 최근에. 아, 최근에구나. 뭐야, 뭐야, 긴 전이 아닌. 예. 그러니까. 자, 이거 잼플. 예. I have only recently began to learn French. Begun. B-U-G-U-N. 어. U-N? 어, begun. 저렇게 쓰는 거. 아니, 그, begin, begun, begun. begin, begun, 어. begun. begun. 요렇게 3단으로 옮겼다고. begin이 뭐야? 시작하다. 그렇지. begun은? 시작? 시작했다. 했다. begun은? 시작되어 있는? 그렇지. 시작되었던. 되었던. 뭐, 그러니까, 아무튼 3단이야. 불교치. 일단, 나는, I have only 가지고 있어요. 어.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have가 가지고 있어야기보다 I have begun이 그건가? I have only recently begun. 그러니까 I have begun to가 그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야. 시작했어요. 근데 only recently는 단지 최근에 그러니까 나는 단지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런 말이야. 뭐 일단 only가 그 뭐 최근에를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나 뭐 더 세게 보인다. 아, 네. 한지 얼마 안 됐어. 이제 했어. 이제 이런 말이야. 일단 최근에 시작했어요. 배우기를. 그렇지. 프랑스어를. 그렇죠. 자, story. recognize. recognize. 어디서 많이 봤는데? recognize 뭡니까? 뭐죠? 여러 번 했어. 자, verb. verb. to know. to know. and remember. remember. 예? 알고 기억하는 거. 그렇지. 이해하는 거 아닌데? 그건 understand고, recognize를 인지하다. 인지하다. 어, 그렇게 아무튼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알다에 조금 센 말이야. 일단 알다고. 그러니까 인정하다. 그렇지. 인식. 그러니까 인식? 뭐 아무튼 그 인정해서 알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말을 많이 써. 뭐 인지하기라는 말도 한문에서 많이 써. 그러니까 약간 깊이 아는 거를 recognize라고 해. 아, 네네네. 그리고 뭐 법률 용어도 돼. 아, 이걸 인지했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지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알았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대로 알았다는 걸 인지하다 이런 말로 써.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대도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러면 이제 인지한 게 아니고 아, 그때 그거를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아, 예. 넌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제 이걸 인지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해서. 좀 깊이는 좀 그 뭐야 방향이 좀 다른 거 같고. 그러니까 똑바로 알다 뭐 제대로 알다. 요 정도로 보면 확실히 알다 뭐. 근데 이 말도 없어서 그 노의 센 말인데 이제 그 이 말을 한자로 만든 말인 거지. 자, 이거 example. I recognize. Mary. Mary? 어, Mary가 그 대명사다. M-A-R-Y. M-A-R-Y. 어, Mary, 그 사람 이름이야. In the photography. In the photography. 그러면 나는 인지했어요. 해요. Mary를. In the photography는 뭐야? 아, 뭐야. 그 사진 안에. 그렇지. 아, 그러니까, 맞다. 아, 이 사진 안에서 이 메리를 어딘지 알았어요. 이런 말입니다. 아,
포토그래피가 이제 그 딱 두 갈래로 나뉘어진. 어, 근데 맨 끝에 Y는 지우고. 예, 포토그래프? 그렇지. 그러니까 포토 플러스 그래프인 거야. 빛이고, 그렇지. 그래프가 그려진 거. 그렇지. 그러니까 예. 빛으로 그린 게 사진이야. 그러니까 그걸 광학이라고 예, 한다고. 예, 옵티컬 아무튼. 예, 뭐 일단 포토로 그 주로 줄여 쓰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 포토가 빛인 거 알게 그렇지, 되니까. 빛이야, 빛. 예. 그러니까.